안녕하십니까, 오카오카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한 100개 정도 올렸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사지 말고 저거 사지 말고 다 사지 마라, 다 걸러라, 이것도 걸르고 저것도 걸러라,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를 사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차량 추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준비한 차량은 벤츠 CLS 차량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차량인데 당연히 고질병하고 단점 모두 수리 보완해서 판매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도 꼼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벤츠 CLS 트림은 크게 300D, 400D, 53AMG 이렇게 있습니다. 300D 같은 경우에는 4기통 디젤이고 9단 미션입니다. 400D, 6기통 디젤입니다. 똑같이 9단 변속기를 사용했고요. 300D 같은 경우에는 1륜, 400D 같은 경우에는 4륜입니다. 300D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가격이 8,600만원, 400D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는 가격에 측정이 되었습니다. 두 차량의 차이점은 300D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스펜션, 그리고 400D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이 차량에도 치명적인 고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판매하면서 겪었던 내용인데요. 고객님 중에 한 분이 구매해서 이제 충북 진천으로 가시다가 타이어 TPMS 경고등이 떴습니다. 타이어를 교환을 하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또 떴습니다. TPMS 경고등 있고요. 이 차량은 19인치 타이어입니다. 19인치 타이어인데 차체가 워낙에 커가지고 19인치에도 별로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트레이드가 한 30% 정도 남아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게 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최소 12,000km에서 15,000km는 더 타실 수 있습니다. 연도수 22년 46주차 타이어. 벤츠의 흰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주색이에요. 완전 생 하얀색이 아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여기 색상이 다르지 않은지, 만약에 도색이 들어갔거나 이제 판금이 들어갔으면은 이제 색상이 다를 겁니다. 그럼 이제 4,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중고차를 구매하셨는데 색상이 다르면은 주변 지인분들이 야 너 중고차 샀네? 여기 사고 있다, 이렇게 놀리겠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싫으시다 그러면 검정색을 보시면 됩니다. 벤츠 CLS의 정말 멋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B필러부터 이렇게 날렵하게 떨어지는 쿠페라인 정말 멋있습니다. 이 차량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트렁크 열기도 창피할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전동 트렁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확 열리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아반떼나 소나타, 국산차 아반떼나 소나타 정도의 사이즈 정도 돼 보입니다. 원래 쿠페라인 같은 경우에는 경쟁차종인 BMW 6GT 그리고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렁크만 열리지 않고 이 유리까지 이렇게 쫙 같이 열려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만 이렇게 너무 허접하게 열립니다. 근데 다칠 때가 더 심각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1억짜리 차가 맞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좀 심각하긴 하네요. 실내로 이동해서 장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가 너무 예쁩니다. 계기판 위에 대시보드 앰비언트 라인부터 해서 송풍구 앰비언트 라인이 너무 예쁩니다. 차량의 설정,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서 실내 온도 체크하고 멀티컬러 이렇게 체크를 하고 홈으로 돌아가 주면은 온도를 올리면은 뜨거워지고요. 내리면은 이 앰비언트 색상이 바뀝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22년식 AMG 라인부터는 신형 잠자리 핸들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게 정말 아쉬운 게 벤츠는 옵션이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게 이게 통풍 시트처럼 보이지만 통풍 시트가 아니고요. 젠틀 시트입니다. 젠틀 시트가 뭐냐?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있는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어서 젠틀 시트라고 부릅니다. 운전석에서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만약에 조수석에서 잠을 잔다, 열선 시트까지 켜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벤츠 요거 이 터치패드가 굉장히 잘 깨집니다. 이 터치패드 같은 경우에 깨지면은 비용이 약 50만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요거는 DIS 조그 셔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조그 셔틀이 뭐냐? 요거랑 똑같은 기능인데, 자, 이걸로 돌려서 터치, 돌려서 터치, 요걸로도 기능이 가능합니다. 위로 이렇게 올려서 터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8,000만원에서 1억 하는 차가 이 선루프 커튼이 이 수동인 게 파노라마도 주지 않은 게 좀 그렇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는 너무 예쁜데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마 프레임리스 도어 특성상 이중접합 차음 글래스를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방지턱, 에어서스가 없는 차량입니다. 참고로. 근데
방지턱을 넘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승차감이 되게 좋거든요. 충격 흡수가 너무 잘 됩니다. 지금 너무 황당한 게 있는데 이 신차가 8,600만 원짜리 차량인데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없습니다. 그냥 거미줄밖에 없어요. 이게 2000cc 디젤이지만 디젤 차량 치고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디젤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소음이 많이 커지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디젤차는 어쩔 수 없어요.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연료 첨가제 그리고 엔진오일 첨가제를 주기적으로 잘 넣어주시면은 소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감소합니다. 오늘 이렇게 CLS 차량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걸러라 사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하다가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어색한데요. 이 차량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띄워두겠습니다. 이 차량 제가 오늘 발견한 하자로는 앞에 타이어 30%밖에 안 남아서 구매하러 오시는 분께는 제가 타이어 교환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실내 전차주분이 너무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해놔가지고 딱히 뭐 흠잡을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리프트 점검은 하지 않았지만 리프트 점검에서 누유가 있다면 누유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100% 다 수리를 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차량을 잠깐이지만 운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 흡수해주는 게 되게 폭신폭신하고 좋았습니다. 제네시스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폭신폭신했어요. 이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나타 아반떼 타는 것처럼 낭창낭창하다. CLS는 확실히 E클래스보다는 더 높은 격의 차량이 맞습니다. 이 차량이 길이가 엄청나게 깁니다. 제가 알기로 한 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할 때 후방 카메라밖에 없었지만 운전하는 게 뭔가 굉장히 편했어요. 오늘은 제가 300D 차량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300D보다는 400D, 6기통 디젤이 심장이 좀 간질간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